야, 그래도 다음 옵션을 이제 김영 선수가 잘 차단을 해줬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위험 상황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박중현 중앙에서 어디를 택하나요? 직접 슛을 택했는데 들어가나요? 들어갔습니다. 박중현의 선제골. 예, 다섯 명이 그대로 진영을 진입을 하는 와중에서 아주 수월하게 지역 진입 가능했고 그 이후에 슈팅을 예, 세마 선수가 이제 하이글러브 쪽에 좀 문제를 드러내면서 실점한 장면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의 박중현 올 시즌 자신의 첫 골. 정규리그 마지막 홈 경기 선제골로 장식합니다. 박중현 선수가 중앙으로 몰고 가면서 오른쪽 왼쪽 어디로 패스를 줄까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직접 슈팅이 결국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골리로 교체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